김건희 과거 사생활을 왜 들춰내느냐 묻는다면 이 글을 보여주면 되겠다. 박성민. 김건희 검증에 대한 강진구 기자의 생각.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가 라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검사들을 만나고 재벌 권력들과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한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과정들은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검증 시도를 하는 것이다.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엄격한 잣대에 따르면 만약 김건희가 줄리로 살았던 시기에 유부남 검사와 동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생활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됐고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살아 있었기에 대통령 배우자, 공직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영부인으로서 국가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검증 대상이다. 강진구 기자.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가 라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검사들을 만나고 재벌 권력들과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한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과정들은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검증 시도를 하는 것이다. 열린 공감 TV 강진구 기자.